관심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. 작가 선생님들도 알고 여러 가지 미술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아주 재밌었어요. 작가도 만나고 그림도 그리면서 신기한 거 많이 해서 좋았어요. 처음에 아이들이 이 수업을 시작을 할 때는 미술관에 처음 와본 친구들도 꽤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이제 사회의 수업을 하면서 특히나 이제 이번에 전시 같은 경우는 팝아트라는 좀 친근한 장르인데 그런 장르에 이제 뭐 미술을 접하고 그리고 또 그 작가도 만나볼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미술관 예절이라든지 그리고 팝아트라는 뭐 이제 장르의 특징이라든지 그리고 작가님과의 또 질의응답 네, 그런 거를 통해서 또 지역 작가의 그런 어떤 뭐랄까 작업에 뭐 대한 자세 그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고 아이들에게 되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. 팝아트를 주제로 4주 동안 이렇게 연속적으로 하니까 미술 그 체험뿐만 아니라 사조에 대해서 친구들과 좀 더 구체적이고 이론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어서 이해가 좋았던 것 같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시 연계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 주제와 관련된 작가 활동하시는 작가님의 작품도 친구들과 감상을 하면서 또 작가님도 직접 만나서 서로 친구들과 이제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유익한 것 같았습니다. 초등학생들이라 뭐 순수한 그 시각으로 바라보는 저의 작품과 그리고 그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는 초등학생을 보니까 저도 동심으로 돌아가게 돼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보람 있는 대화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즐거웠습니다.